호기스 아이디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소리들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한 100가지 얘기를 하면 100가지가 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은 머릿속에 100개의 뉴런들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이 전 초등학생회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큰 키에 예, 육중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장님이 이제 지금 아마 외국에 나가 있죠, 그렇죠? 예, 독일인가? 아니, 부회장이 독일 가지 않았나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가 있어요. 그래서 버려졌어요. 예. 이 학생이 뭐 맨날 그래요. 아, 교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2만원 등치로 막 이렇게 끌어안는 걸 잘하는데, 아, 숨이 막혀요. 위압감을 좀 느껴서 제가 작년에 좀 학생회를 대상으로 좀 고분고분했어요. 네. 올해 학생회장은 조금 키가 작아서 가볍고 제가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전작과에 실제로 전자전기공학과에서 박사를 하신 지금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데 아이디가 빅헤드예요. 저 뭐 사실 아이디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데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분이 큰 사고를 쳤는데 네, 왜 사고를 쳤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학생들 아이디를 만드는 거를 관리를 하느냐면서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지도 학생이 이제 뭐 미국인가 어느 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마지막에 학교에서 당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통보가 와서 학생이 또 뭐 답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름이 이런 거냐. 왜냐면 그때 그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네. 그것도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기억하죠 여러분? 버지니아인가 어디서 있었죠? 그랬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세요.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군대만 갔다 오면 거의 뭐 IS에 있는 그 특수부대 수준이래요. 뭐 총기 분해 소재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바츠카 포도 쏠 줄 알고 잘못하고 탱크도 몰고 막 이러는데 이름이 스나이퍼예요. 그래서 또 이 친절한 미국 대학은 그냥 안 되라고 안 하고 질문한 거예요. 아이디가 이런데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걱정이 되는데 해명을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어가지고 고칠 수도 없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밤새도록 막 스나이퍼질을 했겠죠 컴퓨터로. 네. 스나이퍼가 뭔지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영어 실력이 다 됐죠. 저격수인가요? 그렇죠? 네. 큰일이에요. 네,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네. 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느냐.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없어요.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교수님 중에서 포항공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직도 같은 아이디를 쓰고 계세요. 학부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포공과 누구? 박문수. 예. 박문수 군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아이디를 뭘로 엽기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XXYYZZ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7번 걸리면 이제 큰일 나요. 박문수 군이 이제 그래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고 뭐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저희 정신 자세를 잡아준 조준호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도저히 본교에서 이렇게 교수를 모시고 싶어서 가가지고 제발 우리 학교 교수님이 해주세요. 저희가 막 사정을 해서 교수가 딱 됐어요. 그러면 아이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XXYYZZ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XXYYZZ를 여러분이 다른 여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용된 아이디입니다. 왜냐하면 제 지도학생이 이미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큼 엽기적인 거는 여러분 선배들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발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것 같은 아이디를 만드세요. 제대로 된 것 같은 아이디 알겠죠? 그나마 여러분이 그냥 아이디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보면 여러분 다음에 가입했어요. 그렇죠? 네이버나. 그럼 아이디 하면 귀찮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데나 생각나면 심지어 여러분 이름을 영어로 그냥 한글 자판으로 안 해놓고 영어로는 한글로 막 치죠.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이제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써요. NCS가 뭐죠? CIS는 뭐죠? 범죄 수사대. NCS는 보통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네이처. 그렇죠? 그 다음 C는 뭐겠어요? Excel, Science는 뭐죠? 여기에 여러분 그게 연락처를 넣는데 요즘은 이메일을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 Big Mouse at Post, 뭐 Liar at Post 이렇게 되면 쓰러지겠어요? 저자 연락처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코비스, 헤모스 아이디 그 다음에 @포스텍. 아직도 여러분 뭐 골뱅이 이런 학생 있는데 포스텍이 아니라 @라고 읽어야죠.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이디 @포스텍 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ac.kr 이렇게 되니까 참고로 edu로 해도 가는 거 알아요? 네, edu도 우리가 도메인 등록을 해놔서 .edu로 해도 돼요. 미국 대학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제발 아이디 좀 제대로 만들어요. 제 학생 뭐 지금 박사과정생인데 곧 졸업할 거예요. 1년 내로. 아이디가 디스누크예요. 그 THISNUK.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누크는 E까지 붙이면 핵무기란 뜻이죠. E는 없고 마지막에. 참 당혹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또 여러분 그 이니셜을 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조준호잖아요. 그러면 준호조니까 뭐 예를 들면 JH 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 선배들이 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 때 뭐 몇 번 하면은 틀림없이 한 대여섯 번 해도 아 이미 이것은 누가 쓰고 있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끈질기게 나중에 여러분이 네이처에 논문을 냈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다들 하시겠어요? 네. 아, 목소리가 작아요. 틀림없이 저기 전작과 아까 손 들어봐요. 네, 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저한테 혼날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 한 명은 적어도 저한테 배정이 될 텐데 자, 두고 보자고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